네, 오늘도 선택과 집중해 보시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은 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까지 또 괜찮았는데 오늘 낙폭이 또 깊습니다.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연초에 이제 고점 치고 조정은 예측은 하는데 늘어지는 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리만의 특징, 미국은 오늘 매우 견조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를 하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2분기 이후에 개선의 여지는 있어요. 제가 잃어버린 3년이라는 어제 멘트를 그냥 날린 게 아닙니다. 실은 잃어버린 5년이에요. 애플에 졌고 스마트폰에서 잡혔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적자를 좁히려고 하다가 더 벌어졌고 대만과 HBM과 최근에는 D램 수율도 하이닉스를 따라잡았다. 그래, 용산에 제가 전자상가 도매 업자들이 이제 하이닉스 D램도 쓴다고 하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제일 많이 부여한 게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는 구조적으로 개혁도 해야 되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지난 4, 5년 직근했던 임원들 제가 인사정리도 해야 돼요. 네, 기강회의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변화를 주는데 다만, 네, 지금 이제 갤럭시 S24를 17일 출시하고 AI 폰, 요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뭐 한종희 부회장이 세스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생성형 AI 로봇이 예,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거다 하니까 오늘, 레인보우는 삼성 보시죠? 네, 오늘 강세가 나오는 것도 이제 삼성 이슈입니다. 저 정도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연초까지 했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혹시나 내가 배터리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초는 반도체 빅 이슈들을 잘 챙기자. CXL, 온 디바이스 AI 터진 것들 뭐 제가 팔고 들어갔을걸요. CXL은 네, 초급등에서 뭐 해가지고 한 번도 빠지면서 고수익 냈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제가 대형주는 먹을 게 없으니까 관망해라 했지 차라 소리 안 했죠. 대신에 자동차는 기아차를 중심으로 9만 원을 위협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네, 물론 초과 조정도 있었습니다. 증권사 애들 일단 눈먼 장님처럼 시장가 때리니까 더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자동차는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또 라스베가스에서 PBB 시장을 선도하겠다, 기아차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대형주는 요거랑 내가 방사는 끝나는 게 아니고 빠지면은 잘 보셔야 되고 대만 총통 선거도 관련돼 있다. 이게 대만 총통 선거랑 예, 주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최근에 SBS에서 나온 뉴스에 이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대만 선거하고 이 대리 선거예요. 중국과 미국을 대리하는 선거입니다. 왜 첨예한가?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뭐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일단 하나에어로스가 움직이고, 이번에 좀 기관 매도 때문에 실은 저 에코프로 VM 주말에 살려고 넥슨을 팔았던 거예요. 사모펀드가. 네, 지금 탈탈 털어내고 돌아서죠. 네, 지금 넥슨도 12만 원을 위협받다가 이제 오늘 고개 드는 첫날이 나오죠. 오늘은 방산이 네, 시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인덱스가 못 가니까 새로운 이슈들이 코스피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제 제가 17,000대 내려올 때 하나 시스템도 관중에 올려놓고 빠질 때는 관심 있게 봐라 했죠. 네, 지금 18,000 후반 갔다가 오는 소화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AI까지 달립니다. 하나 시스템 중요한 주가 중에 하나예요, 올해. 이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올 방산이 대변하고 있고, 방산이 살아난다는 거는 뭐냐. 최근에 연초에 급등했던 신생 테마 중에서 우주항공 테마 있죠. 네, 한국에 지금 나사가 설립되고, 그래서 요 이슈는 제가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요거 매물 소화 잘 될 때 봐야 돼요. 오늘 먼저 매물을 뺐던 세트가이부터 움직이는데 대장주는 원래 AP였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된 큰테크 같은 주식이에요. 2024년에 만들어진 테마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주항공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 있고 두 번째가 예, 제가 AI 소프트웨어라 했죠. 소프트웨어는 지금 뭐 투경 들어간 애들은 쉬는데 투경 안 들어가고
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력이 오피스단 말이에요. 오피스로 AI를 입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걸려들면은. 그래서 이런 주가들이 있다는 것, 또 조정신은 보는데 지난해는 AI 솔루션, 음성이 강했다면 올해는 문서가 강합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이 막 급등하니까 요거 영상에 보니까 2차 전지 이야기하면 한 2만 명 이상 보죠.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세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아직은 제가 지난 4분기 실적이 모질하기 때문에 빠질 때만 보는 겁니다. 네, 덤빌 이유는 없고, 가졌으면 좀 매도절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 네, 뭐, 제가 본 대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빠진단 말이에요. 대신에 LNF는 패시브 자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 19만 원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보조금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요. 네, 2차 전지 장밋빛은, 예, 물론 중장기는 발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겠죠. 특히 CPI 지표가 호전되고 나야 2차 전지도 좀 숨통을 틔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반에 우리가 체크하는데 보조금 받는데 실적이 안 좋다. 진짜 업황은 조금 다운사이징으로 내려온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약세고, 그 대신에 에코비엄이 못하면 내가 접수할게 멘트 드렸죠. 이 친구는 수급효과, 패시브 자금 효과로 오늘도 24를 달리는 거죠. 단 에코프로 BM이, 예, 다시 돌아서는 시간이 오면 얘는 멈춥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두는 알고는 가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바이오 플랫폼도 연초에 좀 어려웠는데 조정신은 저는 관심을 가지고 매물수와 됐다가 갈 겁니다라는 멘트도 드렸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있고, 물론 뭐 지금 머커스하고 초대형 계약이 있느냐, 로얄티 계약이. 요 여부는 방송에서 말하기 힘들고, 예, 있으나 언제 있는 건 모르죠, 그죠? 다만, 코스닥의 패시브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 빠져나간 건 매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없어졌죠? 없어진 대신에 그 자리를 알테오젠이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10만을 도전하러 갑니다. 얘가 움직이면서 바이오 플랫폼 중에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레고캠 바이오. 연초에 좀 쉬었죠? 네, 다시 6만원을 탈환하려고 하죠. 일단은 플랫폼이 좋고 바이오 신약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제가 잘 팔아라 했을 거예요, 그때.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그동안에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반도체가 약함으로써 지금 뭐 어제 이야기했던 엑시노스 모멘텀이라든지 신규 AI 반도체도 좀 약세는 보이는데 조금 안정감을 찾으면 저들은 또 고개 들 시간은 오겠죠. 네, 이게 오늘 주요한 시장의 핵심주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에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매물 소화 잘 하고 있는 쪽도 짚어주시고, 또 새롭게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등장하고 있는 이런 쪽들, 그리고 자동차 등등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바이오 플랫폼 대표주라면 의료의 AI 말씀이실까요? 바이오 플랫폼은 또 우리나라는 알테오젠 시가총액 기준 1등, 레고캠 ADC제 2등이죠, 그죠? 네,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대표주만 언급 드렸죠. 네, 그러니까 뭐 섹터를 구분하면 어려운데 AI 어려운 영역이 완전히 다르죠. AI는 저 루닛이나 뷰노나 요번에 그 붙었던 지오미트리나 이런 쪽이고,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이오 플랫폼이에요. 대한민국은 신약으로는 경쟁해가 만방으로 붙으면은 100% 난 깨진다 보고 있어요. 중간 매개체 기술을 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돈은 한 1, 2조 되는데, 예, 글로벌 팜들은 수백조 원 들고 지금 배팅하는데 신약, 완전 신약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HLB 이런 건 추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은 바이오는 중간 매개체 기술을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돈만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연말 연초, 그리고 배터리는 4분기 실적에서 좀 불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까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선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는 자동차를 이번 반락에서 매입하신 분들은 차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주식은 원래 지루하는 거예요. 근데 차분히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은 또 예, 즐거운 시간이 오는데, 그 뭐 지루함을 못 이겨내면 뭐 팔고 나가야죠. 네, 일단은 자동차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매물사들 시간 조정을 그치고 갈 수 있다는 것. 다만 이제 경기주의 분기점, 바이오도 포함 경기주의 분기점은 뭐 목요일 저녁에 CPI라는 것. 이번 CPI는 좀 중요해요. 금리나 시점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대만 총통 선거 전으로 최근에 쉬었던 지금 방산주들이 부각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번에 1차 강세 다음에 우주항공 이슈도 소화가 잘 되면 갈 거고 AI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는데 또 매물 소화 될 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올해 신생 테마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바이오 플랫폼은 이번에 조금 추세적 대응하셔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또 확장될 때 그때 고수익을 터트리는 게 맞고 중간에 여정은 등락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트렌드로 가는 거 아니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반도체주를 보유한 분들은 지금 좀 참아야 되겠죠? 좀 어려운 시간이 있고 2차 전지는 물론 CPI 연동되는데 제가 본격적으로는 4월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4분기 실적이죠.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 그전까지는 에코머티가 또 한 번 이렇게 멋진 시세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메인 업종들이 실적 부진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도 자동차 방산, 바이오 플랫폼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그 두 가지 테마,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꼽아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AI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